안녕하십니까, 이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수험생, 졸업생, 입학생 이분들은 필수로 시청하셔야 하는 영상입니다. 왜냐구요? 수능이 끝나고 졸업하고 입학하는 이런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다? 바로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 이러한 전자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들을 제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자, 따스! 자, 이 영상이 올라오고 며칠 뒤에 수능이기 때문에 제가 재미있고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수능 선물에도 약간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바로 시대별 수능 선물이에요. 자, 저는 이거 보고 진짜 굉장히 웃겼는데 시대별 인기 만점 수능 선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력고사 세대예요. 이 학력고사는 1993년까지 진행됐었는데 80에서 90년대에 가장 인기 있던 선물이 무엇이냐? 첫 번째, 바로 엿! 아닙니다. 지송 팍! 어쨌든 엿과 떡이 인기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막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뭐 교문에 엿 붙이고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재미있던 기억이고. 자, 그렇다면 수능 도입 초기에는 어떨까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이때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시험이 술술 잘 풀리도록 기원하는 두루마리 휴지, 그리고 모르는 문제를 잘 찍을 수 있는 포크,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웃긴데. 자, 그럼 2000년대 초중반에는 어떤 선물이 인기였을까요? 이때부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도 좀 합리적으로 바뀌었다, 미신보다는 진짜로 도움이 되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전까지는 사실 거의 뭐 미신에 가까웠던 것들이기 때문에. 자, 2000년대 초중반엔 스트레스를 조금 줄여주는 다크초콜릿, 이게 인기였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을 챙겨주는 향초, 그리고 아로마 베개들이 엄청난 인기였다고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진짜 합리적으로 변했죠. 그렇다면 요즘은 어떨까요? 이제 진짜 잘 보셔야 해요. 왜냐? 수능 보기 전에 선물을 준비하는 분들에겐 정말 꿀팁이 될 테니까요. 저는 이 선물들을 보면서 진짜 와, 이제 합리적을 넘어 실용까지 따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은 수능 당일 유용한 아날로그 시계, 요게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궁디 아프니까 의자에 깔만한 폭신하고 따뜻한 방석, 그리고 집중력 떨어질 때 먹을 수 있는 간식, 그 다음 얇은 겉옷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시대가 정말 빠르게 많이 변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수능 전에 받고 싶은 선물들이었고, 그렇다면 수능 끝나고 받고 싶은 선물들은 뭐가 있을까요? 요게 가장 중요하겠죠? 우선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예상하셨듯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등 가전제품들이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진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로 필요하기 때문에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쯤은 좋은 제품을 갖고 싶은 욕망이 막 최고조로 치솟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좋은 거 안 사주시면 한동안 그 눈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준비한 게 있죠. 바로 갤럭시 아카데미라는 거예요. 기존 삼성전자의 아카데미 페스티벌, 여기에서 이제는 갤럭시 아카데미로 네이밍이 바뀌었는데, 네이밍에도 보시다시피 갤럭시가 들어왔어요. 그 말인 즉슨 갤럭시로 행사를 한다는 말이겠죠? 기존의 삼성전자 아카데미는 PC 위주였어요. 그래서 조금 뭔가 아쉬운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갤럭시 아카데미로 바뀌면서 갤럭시가 들어간 상품들은 거의 다 들어왔어요. 당연히 갤럭시 스마트폰, 갤럭시 버즈, 갤럭시 워치, 갤럭시 탭, 그리고 PC 프린터 등 제품군들을 대폭 확대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오죠. 수험생 혜택이에요. 수험생 혜택에서 더 나아가서 대학생 캠퍼스 혜택까지 다양해진 패키지 상품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요 촬영하는 시점, 요 시점에는 정확한 혜택들과 패키지 상품들은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오고 며칠 뒤인 수능 당일날 요때 공개가 되는데, 저도 사실 엄청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갤럭시 아카데미는 수능 당일 11월 14일부터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요 행사가 진행되는 11월 14일 수능 당일날 갤럭시 아카데미 를 검색하시고 확인하시면 아주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수험생, 졸업생, 입학생들을 위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아카데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사줘야 할 선물이라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 갤럭시 아카데미를 통해 다양한 수험생 혜택, 그리고 캠퍼스 특화 혜택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제 얼굴 보이시죠? 이것도 지금 바로 구독되니까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거기요! 지금까지 아이티 크리에이터 MR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